운전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? 노래라도 틀어줄까요? 글쎄요, 전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없는데. 어떤 노래 좋아해요?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좋아할 거예요. 휴대폰으로 하나씩 당신이 틀어줘요.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지 듣고 싶어요. 그 노래 알아요. 뭔가 내 마음이랑 비슷하거든요. 근데 그 노래는 유명한 노래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?
지쳤어요, 지쳤어. 저녁에 유성이 괴롭히러 갈 거거든요. 꼭 교훈을 가르치겠다.
진짜 웃기네. 어제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, 심지어 현관에 우산까지 챙겨줬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나가요?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사서 쓰지, 쫄딱 젖어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? 또 오자마자 에어컨 앞에 서 있었죠? 그러니 감기에 안 걸려 배겨요. 알아요. 요새 편의점 우산 되게 비싸진 거. 그래도 몇천 원 아끼겠다고 이렇게 아파버리면 내가 많이 속상하잖아. 알았어요. 나 또 잔소리하고 있었네. 근데 제발 내가 잔소리 좀 안 할 수 있게 해줘요. 저도 아픈 사람한테 이러기 싫다고요. 앞으로는 내가 걱정하면 조금은, 아주 조금은 귀 기울여주게. 약속. 그래요. 착하다. 그대로 누워있어요. 더우면 창문 조금 열어둘게요. 앞으로 사흘간은 에어컨 바람 금지예요. 잠깐만 있어봐요. 아직도 이마가 많이 뜨거운데. 물수건 넣어줄게요. 시원해요? 그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 다녀와서 다행이에요.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. 목 감기부터 시작해서 몸살로 번진 거잖아요. 원래 감기는 몸에서 제일 약한 곳부터 온 거랬어. 근데 약간 아쉽기도 하네요. 네 목소리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. 맨날 퇴근하면 왔어 캠페인 하면서 반겨줬잖아. 나도 모르게 그걸 기다리고 있었나봐. 아니야, 오늘은 안 해줘도 돼. 대신 차 한잔 같이 할까? 뜨거운 거야. 잠시만.
마실래요? 홍차는 카페인이 많으니까 오늘은 달라? 과 페퍼민트, 라벤더, 캐모마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.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, 손님? 네네, 저도 알아요. 재미없는 거. 농담은 농담으로 넘겨줘요. 마시니까